스리랑카 이런 데는 전부 이제 아함부 경전이야. 사실은. 그래 이제 어제 어떤 스님인데 들으니까 대만에 그 불교가 태국으로 많이 건너갔대요. 그 태국 건너가면 그 대승불교, 대만은 중국, 대만, 일본은 전부 대승불교니까 그럼 거기도 이제 대승불교를 가르치는 거야 이제는.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그거 가면 대승불교 가르치겠네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 그렇듯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남방불교는 소승불교입니다. 아함부 불교뿐이야. 근데 이제 북방불교는 다행히도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들어오고 선불교로까지도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에 여기는 아, 부처님이 그런 깨달음을 두고 우리에게 수준을 낮춰가지고 아함부 경전을 그렇게 가르친 것은 우리 허물이다. 우리가 서가모니 같이 그렇게 단박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춘다고 그렇게 유치원 수준부터 가르쳤다. 이게 시아등구라. 우리들의 이것은 우리들의 허물이다 라고 한 말이 그 뜻이에요. 이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세존야로다. 세존의 허물은 아니다. 세존은 아니다 말이에요. 세존에게는 뭐 잘못이 없다. 세존은 뭐 우리 수준 따라서 근기 맞춰서 가르친다고 그렇게 했지. 그런데 나는 가만히 이러한 그 경전을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불교하고 인연을 맺고 인연을 맺었다고 또 이제 나하고 인연이 되고 또 그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오는 그 신도님들도 그렇고 신도님들의 마음 발심도 그렇고 누구 어느 것 하나 보장되어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제일 좋은 것부터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좋은 것부터 줘놓고 그걸 소화를 하든 못하든 그건 그 사람 일이다. 그 사람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최고 좋은 것부터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법화경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이제 선문도 이제 임재록 같은 것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유마경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고 하여튼 최고급 불교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저 공부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한 10분의 1쯤 남았을까? 그 나머지 이제 8할 내지 9할은 새로 오신 분들이고 그 봐요.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다는 보장이 안 돼 있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 시중에서 포교당 열고 포교하는 분들에게도 화엄경 가지고 교재로 삼아라. 처음부터 끝까지 화엄경 가지고 교재 삼아라. 요즘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저기 저 아주 낮은 수준부터 공부한다고 해서 차츰차츰 수준을 높여간다고 하는데 그 계속 따라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말이야. 또 그런 마음으로 가르칠 당신도 보장이 없지 않냐. 오는 사람도 보장이 없지 않냐. 금방 뭐 이사가 비우기도 하고 또 집안에 뭐 변고가 생겨서 절에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정 옛날 농경사회는 안정이 돼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산업사회가 돼가지고는 안정감이 없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뭐 외국으로 도망가버리고 뭐 쪽박차고 뭐 그 동네 얼굴도 못 내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뭐 부지기수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불교도 제일 고급 불교부터 주어라 말이야. 제일 고급 불교부터 가르치고 고급 불교부터 우리가 공부하자 같이 공부하자 이런 주의로 나는 늘 살았어요. 딴 사람들에게도 늘 그런 스님들에게도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대승불교 최고급 대승불교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남는 장사다. 다음 내일을 보장 못하는데 뻔하지 않냐. 보장 못하는데 어떻게 그 유치원 공부부터 지금 차츰차츰 밟아가지고 12년 가르치고 8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 21년간 반야경 가르치고 그럴 그런 그 보장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감히
다른 그 포교당이나 다른 그 스님들은 엄두도 못 내는 환경을 법화경은 그런 대로 가르치는 곳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래 또 그것도 근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감히 환경을 내가 스님들에게도 그렇고 신도님들에게도 그렇고 가르치는 그런 거 가르치게 된 그 원동력이라고 해야겠죠. 그 원동력이 바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 불자들이 정확하게 이제 알고 어느 사찰에서는 어떻게 이제 신도를 그 교화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화엄경 공부하고 법화경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야.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건 이 골자이고 저건 저 골자이고 이건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이걸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사연들이 사실은 다 담겨 있죠. 오늘 그 금방 읽은 거 아등 동입 법성 이언을 우리들이 다 법의 성품 속에 동일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평등한데 검둥이 흰둥이 무슨 그 진리 앞에서 무슨 뭐 차별이 있느냐 말이야. 괜히 사람들이 검둥이 흰둥이 차별했었고 양반 상놈 차별했었고 그 어리석어서 하는 짓이지. 아, 법성 앞에는 동일한데 그런데도 열애마저도 왜 소성법 가지고 우리를 제도했냐 이 말이야. 그 이유는 우리들의 허물이다. 세존에게는 잘못이 없다. 우리 수준이 낮아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요 짧은 그 한 달락의 문장이지만은 그런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복잡한 사연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풀어서 설명하기로 하면 뭐 불교 설명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같이 쓰시겠습니다. 아등 동입 법성이언을 우리들은 법성에 같이 들어가 있다. 같이 해당된다 말이야. 다 법성을 지니고 있다. 법성 원령 무이상 우리가 늘 노래하는 그 법성입니다. 진리의 성품이죠. 그 의상 스님도 불교를 그렇게 많이 공부해가지고 총명한 분이 깨달아가지고는 딱 한마디로 법성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법성은 평등하니까. 아등 동의 법성이언을 우나 어찌하여 여래께서는 우나 여래 여래가 이 소성법으로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가르쳐야지 대학생 수준으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이 소승법으로 이견 제도 언용 시아등구라 이것은 우리들의 허물이다.
비세전이 아니라 여로소이다. 세존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줄 위에 탈자까지 끝 줄 탈자인데까지 읽겠습니다. 소이자오 약 아등이 대설 소인하야 성취 안욕다 삼맥 삼보리 자인된 피리 대승으로 이득 도탈 이연을 거기까지 예. 소의자오 까닭이 무엇이냐 소의자가 하오 소의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들이 약 아등이 만약에 우리들이 대설 소인하야 인연된 바 사람을 기다려서 그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를 기다려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원인된 바 이야기한 것을 기다려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진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서를 밟아가지고 이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제 최상의 깨달음 한마디로 표현한 그 말입니다.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하는데 가장 높은 깨달음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다 돼요. 그것을 성취한다고 한다면 필히 대성으로 반드시 대성으로서 도타를 얻을 것이다. 제도를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요거 이제 말이 덜 끝났는데 막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 쓰고 뒤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소이자 하오 까닭이 무엇이냐 소이자 하오 약 아등이 대설 소인하야 원인된 바 사람을 기다려서 승치 안욕따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자인된 피리 대승으로
이득 도탈. 도탈은 제도에서 해탈하다. 그 말입니다. 이득 도탈. 도탈을 얻을 것이거늘. 그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반까지 읽겠습니다. 연이나 아등 불의 방편과 수의 소설하고 초문 불법하고 우변 신수하여 사유 지정하노이다. 거기까지. 연이나 도탈을 얻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등 불의 방편과 아등이 불에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방편과 수의 소설 요 이제 수의 소설도 역시 방편입니다. 편의를 따라서 설한 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알맞게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하게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수의 소설이라. 그러니까 환경은 그 상대를 그 감안하지 않고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수의 소설이 아니에요. 방편설도 아니고 그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방편설이 많죠. 앞에 방편품도 있었습니다만은 수의 소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등이 방편과 수의 소설, 편의를 따라서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해하지 못하고. 초문, 처음에 불법을 듣고, 초문 불법하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우편신수하여 곧바로, 신수함을 만났어, 곧. 받아서 믿고 받아 가짐을 만나서 사유 지정하노이다. 증득할 것을 깨달을 것을 취할 것을 사유했다. 사유해서 증득을 취했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그 방편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왜 세존이 법성은 평등한데 누구에게는 대승법을 설하고 누구에게는 소승법을 설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사례불이 이해를 못한 거지. 무엇을 이해 못했는가 하면 방편을 이해 못한 거라. 아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렇게 설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만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섭섭해하고 불만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밤새도록 스스로를 자책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금방 나와요. 일단 쓰시겠습니다. 연이나 아등 이 불의 방편과 수의 소설, 현리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 수의 소설. 하고 초문 불법.
청은 불법하고 우편 신수하야 그 신수함을 만났어. 사유취정 하나이다. 만난다는 것을 거기다 쓰게 되어 있네. 그 신수에서 사유취정함을 만났습니다. 사유에서 증득을 취하게 되었다. 그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말. 지정하노이다. 그 다음에 또 두 줄 가까이 읽겠습니다. 세존하 아종성례로 종일 경야토록 매자 극책이더니 이금종굴하사 문소 미문 미정유법하사옵고 거기까지 요건 이제 무슨 말인 거니? 세존아, 아종성례로 내가 옛날부터 종일 경야토록, 밤낮 없이 그 말이야. 종일 경야토록. 날이 다 하고 밤이 다 할 때까지. 예, 그 말이야. 매자 극책하 이르니, 매양 스스로 이겨서 책망했더니, 능히 책망했다. 스스로를 책망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우리에게 소승법을 그 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 수준이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밤새도록 또 낮이 다하도록 밤이 다하도록 그렇게 매양 스스로 책망했더니 이금종불하사 지금의 부처님으로부터 문소 미문 미정육법 듣지 못한 바의 미정유법, 요거는 이제 한낱말입니다. 듣지 못했던 미정유법을 들었고, 듣고 나서,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화경 이야기라. 앞에서 방편품 이야기예요. 방편품에서는 완전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모든 의혹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락이 떨어질 때까지, 다 읽고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단제 의회하고 신이 태연하야 쾌득 안온 혼이 금일 내지 진시 불자라 종 불구생하며 종 법화생하야 득 불법분 하노이다. 여기까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단제 의혹이라 이해라. 모든 의심과 뉘우침을 끊었다. 의심하고 뉘우침, 부친도 의심했고 그 자기 자신도 책망하고 하여튼 그런 것을 전부 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의가 태연이야. 몸과 마음이 뜻이 그냥 태연해져서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 아주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나누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쾌득 나누이라 아주 유쾌하게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 금일 내지, 금일에서 이에 알았다. 무엇을? 진시불자. 이제서 내가 참불자다. 진짜 불자다. 그 법화경 수준에 이르러야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법화경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그게 진짜 불자라. 여기 나오잖아요. 금일에야 이에 그 앞에 방편품 이야기가 전부 구구절절 인불사상 아닙니까? 구구절절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소리였어요. 그 법문 듣고서 금일에서 이에 진짜 이 불자임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좋은 말이야. 좋은 불구생이라.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타난 제자 그 말이라.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난, 요걸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거 하니 참 번역 누가 잘했어요. 부처님 설법 듣고 발심한 제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요게 이제 불구라고 하는 게 부처님 입이 뭐예요? 설법이란 소리거든. 설법을 불구라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신체적인 부처님 입이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부처님 입으로부터 설법이 나왔지, 나오기는. 그래서 부처님 설법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종불구생이라는 말은. 이래 돼야 돼요. 이 법화경 공부 잘 해가지고 법화경 사상을 잘 알고 나야 비로소 참 불자가 되고, 그것은 법화경 설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불자로 태어난 것이다. 종법화생이라 그랬죠. 법의 교화로부터 태어났다. 또 법으로부터 화생했다 해도 돼. 부처님의 이 법화경 같은 이 진짜의 가르침으로부터 변화하여 태어났다. 우리는 이제 이런 그 토론을 지금 비로소 이제 사리불이 하는 거예요. 법화경이 여기 와서 득 불법분이다. 불법의 분이 분을 얻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득 불법분. 그동안 불법의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천년만에 기도해봤자 불법분이 없다고요. 자기가 부처인 줄 알 때 비로소 불법의 분이 있어. 불법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소질, 어떤 그 불법에서 얻은 그런 그 뭐라고 할까? 몫이라고 하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 뭐 어디 가서 뭘 나눠줄 때 나도 그거 얻을 만한 분이 있느냐, 내 몫도 있느냐. 그 불법의 몫을 이제서 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불법 몫을 우리는 못 가졌어. 수십 년 뭐 절에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기도하고 그래 해서도 이 이치를 모르면은 불법에 대한 몫이 하나도 안 돌아왔어. 불법에 몫이 없었어. 떡은 많이 얻어먹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불법의 몫은 없었어. 이 분이란 뜻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동안. 떡만 뭐 내 목 찾는다고, 왜 나는 안 주노, 왜 나는 안 주노 하고, 그렇게 해서 목을 챙겼지만은, 진짜 불법의 몫을 챙겨야지.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이제 사리불이 그동안에 이제 이제 수십 년 동안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공부해 오면서 결론을, 자기가 살아온 불법 수행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비유로서 쫙 2중, 3중으로 비유로 그것을 정리하는 게 되죠. 그 참, 이 법화경은요, 너무 아주 치밀한 그런 그 경전이고, 아주 조직이 아주 짜임새 있게 된 그런 경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세존하 아종성례로 세존하 좋은 내용 아주 세존하 이거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한 10번 이상은 보셔야 돼. 아종성례로 종일경야. 공자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종일 불식하고 종야 불면하며 이사 무익이라.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생각해봐야 이익이 없더라. 불이여 하야니라. 공부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공자도 대단하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생각하고 맨날 며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아무 이익이 없더라. 이익이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
공부하는 것밖에 이익이 없더라. 그랬어요. 불이하게 하라. 학은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만 그 말이에요. 여기도 이 사리불도 그랬네. 종일 경야토록 그랬잖아요. 종일 경야토록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을 책망했네요. 매자 그러니까 공자가 공부를 그래 많이 했지. 극책 이러니 이금 종불하와 아사 문소미문 위정미법 문소미문 위정미법 서서 없고 단제 이해하고 단제 이해 단제 이해하고 신이 태연하여 음과 뜻이 태연해져서 쾌득 안원하니 유쾌하기에 안원함을 얻으니 금일이 내지 진시불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불자가 됐어요. 좋은 불구생 이것도 좋은 말이고 진시 불자라 종부구생이며 종부파생 법으로부터 화생했고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종부파생 하야 더 불법분 불법에 대한 몫을 얻게 되었다. 불법의 분을 얻게 되었다.
아, 쓰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